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입이 마음대로 움직여 자꾸. 내가 요 입을 고무줄로 동여매고 싶은 심정이야. 아휴, 뭐내 얼굴 더 봐서 뭐 하겠니? 이거 가져다 주러 왔어. 아휴, 미린의 좋아하는 동그랑땡이랑 이게 시금치 그리고 이 무채나물도 안 맵게 무쳤어. 동그랑땡도 있는데 계란말이까지 못하러야 번거롭게. 너 그거 좋아하잖아. 응? 치즈하고 김 넣어서 단단하게만 계란말이. 아이고, 애도 아니고. 너 콩밥 싫어해서 찹쌀에다가 기장만 넣고 밥 다시 해서 왔어. 그리고 이거, 이 옷. 옷도 좀 갈아입고 그래. 냄새 나겠다, 얘. 말씀만 예쁘게 해주시면 참 좋은 시어머니인데. 간다. 같이 먹고 가요, 어머니. 진심이야? 네, 같이 드세요. 미리네가 할머니 많이 기다렸어요. 가서 불러올 테니까 다 같이 먹어요. 그러든가, 그럼. 아, 참. 나 아까 오면서 이거 사왔는데, 응? 아유, 너는 애가 아프다고 엄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축상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럴수록 밝게 하고 있어야 복이 들어오지. 응? 자, 이거 지금 발라봐. 아예 주세요. 제가 바를게요. 아, 여기 거울 있다. 어휴, 가볍게 한 번만 발라도 된다더니 가게 직원 말이 많네. 훨씬 좋다, 얘. 그러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되게 가볍네요.